double kill. Double kill. 작들은 있겠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빡잡만 하면은 좀 직원도 많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. 한 번씩 좀 지루할 때가 있잖아. 차라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좀 여러 방 다니면서 좀 도장 깨기처럼 방도 좀 깨고 거기서 또 킬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지. 뭐 하다가 뭐 가끔씩 또 빡빡도 하고 그죠? 여러 가지 또 오늘은 이슈가 있네요. 진짜 한번 진지하게. 나는 왜 근데 이 얘기를 스피릿 포스 간담회 때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왜 뭐 그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. 간담회 했었잖아. 2층. 와 타이밍. 아 이번에 순나로 신청했지. 아 그래요 마누님? 펌프리 형님 안녕하세요. 예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오늘의 미션 스피릿 포스 달성하기라고요? 제가 지금 미션이 많이 밀려있는데? 일단 알겠습니다. 바로 가야죠 그러면. 아니 뭐야. 먼딜님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얘기 했을 텐데 수정이 안 됐나? 아니 잠깐만 험프리 형님. 그러니까 그 총 쏠 때 이렇게 벽 뒤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. 이 벽 뒤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. 아이고 험프리 형님 뭐야? 스피릿 포셋이 20만 원이요? 미쳤다 미쳤다.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와 일단 알겠습니다. 와 20만 원 나 있다. 민지님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안 좋다고 좀 진지한 얘기 사실 안 하고 싶은데 아 이놈의 스포가 워낙 고이다 보니까 좀 썩었네요. 예 썩은 물이 좀 있네요. 제가 이걸 좀 시원하게 좀 드러내고 싶은데 혼자의 힘으로는 약합니다. 저도 일개 유저일 뿐이라서 일단 열심히 되는 대로 해볼게요. 뭐 어쩔 수 있나. 게임이 오래됐는데 뭐 그만큼. 아니 내 건데. 내 발로 안 죽네? 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20킬 스피릿 포스시 20킬. 와 무쳤다리 뒤? 머리 받았는데? 아 둘이구나. 운동님 별님 어서오세요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우리 개지는 소리 이제 잠깐 캄다운 진정해야 이제. 솔직히 저도 저 핵쟁이들은 욕해도 되는데 입만 아깝지. 입만 더러워지지. 저 그 더러운 거 묻지 마세요. 그 손 대면 더러워져요.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이 핵을 써? 한국인 아닙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갑이 다음에 빡빡해서 한번 해야죠 형님. 일단 에키미션 깨고 나서 제가 스나
바로 할게요. 그렇죠, 그렇죠. 스나 아니 그 4연속 킬 맞아요, 맞아. 이 판 한번 도전해 볼까요, 그러면? 아, 타이밍 안 돼. 이거 대캠에서 후핑으로 가능성이 있는데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좋다, 삐오면 돼. 더블 킬. 스페셜 포인트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가스면 되려나? 그러게요. 아이고, 아무튼 그 진은 형님 화이팅. 예, 제가 열심히 대리만족 시켜드릴게요. 기회가 온다, 분명히 온다. 자, 하나 둘 셋 넷. 아, 갑오빙이 아주 그냥 타이밍 기가 막히네. 알고 던지나? 아, 근데 형님 요새 오글을 잘 안 해요. 요즘 사람들 막 우르르 옛날처럼 막 방 빠오고 막 옥 한 번에 다 달려고 그런 거 안 해요. 그게 있으면은 쉬울 텐데. 그랬다가 한 번에 죽으니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아니 진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부담 안 가셔도 돼. 저는 그냥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지. 스페셜 어려운데 형님. 요새 생각보니까 잘 안 떴네.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죠.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. 저는 방송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또 세게 꼬집기가 좀 그래서. 여러분들 그 좋은 추억 속에 간직하실 분들은 간직하셔도 돼요, 진짜. 그만큼 좀 힘듭니다, 진짜. 뭐 어렵게 생각 안 하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즐기면 되는데. 쉽지는 않죠, 여기. 아, 나 왼쪽 있는 거 알았는데. 일단 형님들 그래도 좀 좋게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딥하게 생각하면 또 그것만 보이잖아요. 스포에 또 좋은 면이 많지 않습니까, 그죠? 이만한 게임 없어요, 진짜. 자, 이제 그만. 오케이 오케이. 진은 이제 그만 하시고. 오케이 오케이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자, 이제. 자, 이제 즐겁게 하자, 즐겁게. 꽃스님 어서 오세요. 가스 괜찮을 것 같아요. 원래 좀 그 좀 진지한 거는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, 원래. 저도 일부러 오래 하려고. 네. 오오오. 이거 좀 더 천천히 가야겠다. 스페셜 포인트. 2층에 없는 게 뭐야? 물리기야.
자, 릴렉스, 릴렉스. 패배하였습니다. 14킬 해야 되네. 와, 이거 기둥빙으로 한번 시원하게 먹었어야 되는데. 까비. 아, 이거를 폭 왜 안 들어갔냐. 와, 너무 아깝네. 서서 쏠걸, 앉아 쏠게 알고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밸런스 좋은데? 이거 왜냐면 할 수 있을 때 빨리 깨야 돼. 이거 상대방 분들이 이제 갑자기 또 방송 재성용 하면 이제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. 뭔가 이렇게 리미트가 걸려 있다고나 할까? 안 죽나? 인샷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깨비님 만나세요. 일단 나쁘진 않아. 아, 아까 우리 물 잘 나가시네. 외람되지만 근데 제가 제 선배님 오늘 필. 와, 난간에서 마중 나와 계시 너. 아, 저렇게 반겨줄지 몰랐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이거 후핑 나가면 되는데, 이거 피로형님이 나가시는 걸 좀 도와줘야겠는데, 그냥? 후핑 하려면, 아, 그니까 무조건 스피릿 포스 하려면 한 방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. 또 안 죽어. 아, 쐈으면 되는데. 토리님 안녕하세요. 5킬 남았다, 일단 5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재훈님 안녕하세요. 왜요, 왜요? 아이디 왜 삭제? 안 돼, 안 돼. 아이디는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, 형님. 사람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. 막 총 다 팔고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. 한 몇 년 뒤에, 아, 나 왜 팔았지? 얼마 뒤에. 아, 새로 만드시려고. 형님, 그거, 그, 주인번호 한 개당, 아이디 10개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 계속 당하시네. 아, 만탕이에요. 그러면 다시. 삭제하셔야겠네. 밸런스는 최고인데요? 아군이 승리하려고. 후핑, 이거 후핑 접근 너무 좋은데? 수익성이 아주 좋아요. 안전자산. 저 중재백 골고루 쳤는데. 자, 여유다로.
아이고야. 폭탄이 설치되었어. 소리 내봤어. 분명히 작들은 있겠지? 와, 개핀데. 미션 실패. 예? 중 잡아줬는데요. 아, 저기 설대형. 아, 일단 미션 성공. 일단 미션 성공. 아, 몸핑이고, 아. 소닉스 형. 몸핑이고. 뭐야? 아니 뭐 렉 뭐야 진짜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7대 7. 뭐야, 나 언제 이래 쐈노? 역시 안전자산. 와, 큰일 날 뻔했다. 펌플이 알고 있다는 뭐야? 뭘 알고 있죠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알고 있다는 뭐야?